졸음이 확 달아날 신나는 음악 하나 틀어줘. 아이들의 슈퍼레이디 들려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토월드 김웅식입니다. 요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죠. 글로벌 수요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차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월만 해도 전월 대비 뭐 크게 늘기는 했지만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많이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중과세가 크게 둔화하는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 유럽도 뭐 추세가 다르지는 않은데 전기차 수요가 살짝 줄어든 그 틈새를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메꾸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유럽은 바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엔진이 결합한 차종이죠. 엔진을 보조하는 그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배터리 용량을 좀 키워서 일정 거리를 순수 전기 모드로 달릴 수 있고 또 배터리를 다 쓰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달리는데요. 예, 순수 전기차하고 비교를 하면 충전 불편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고 내연기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보 XC90을 시승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XC90은 어떤 차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엔진룸이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볼보 XC90에는 18.8kWh 직렬형 배터리 모듈 3개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로 전체 셀 102개로 구성된 플러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로 후륜에 탑재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최대 53km를 전기 모드로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하루 출퇴근 거리가 정확히 한 4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은 전기차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이 출퇴근 만족도가 좀 높은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XC90은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회생 제동 에너지로 에너지 효율성을 이렇게 더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XC90 공차 중량이 2톤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효율적인 어떤 동력계 구성으로 해서 복합 연비가 9.1km per liter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 제가 순수 전기 모드로 53km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원상 53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순수 전기 모드로. 근데 제가 오전에 출발을 할 때 배터리 잔량이 절반이 조금 넘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주행 가능 거리가 39km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대부도거든요. 사무실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거의 한 45km? 요 정도는 순수 전기 모드로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원에 표시된 순수 전기 모드 주행 가능 거리보다는 훨씬 더 긴 거리를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 거리가 한 60km 정도? 예, 60km 정도가 돼도 충분히 순수 전기 주행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전기 모드에서는 일반적인 전기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가솔린 특유의 엔진음이 살짝 들리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한 그런 승차감,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최고 출력이 317마력, 모터가 145마력, 그러니까 시스템 총 출력이 462마력이나 되거든요. 합산 최대 토크도 72.3kgm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큰 덩치인데도 뭐 저속이나 뭐 고속 뭐 이런 영역을 가리지 않고 예, 충분한 힘으로 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8단 자동 변속기 맞물려 있고요. 제로백이 5.3초. 와, 이 덩치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제로백 5.3초 굉장히 뛰어난 가속 성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사륜구동, 에코, 또 일반, 또 스포츠, 비포장도로 이렇게
다섯 개의 주행 모드 선택이 가능한데 가장 인상적인 건 서스펜션입니다. 뭐 차체의 어떤 상하 바운스나 좌우 흔들림 같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에어 서스펜션 효과입니다. 뭐 화물 적재 용량이나 차에 탄 사람, 승객수와 상관없이 승차감을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최적의 승차감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 덕분에 제가 지금 상당히 거칠게 좀 한번 차를 몰아봤는데, 뭐 코너 같은 데서도, 그리고 뭐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이런 데서도 조금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차감뿐 아니라 주행 질감이나 또 성능에서도 아주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XC90 뭐 자주 소개가 되고 있는 모델이니까 외관이나 실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예, 포인트를 잡아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외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사이드미러입니다.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도어에 달려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선 눈에서 가깝고 또 후방쪽으로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후방 시야는 물론이고, 예,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시야를 운전을 할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론트 노즈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가 된 거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롬 같은 걸 좀 최소화해서 뭔가 깊은 맛? 예. 덩치에 맞는 간결한 기품? 뭐 이런 것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실내 하이라이트는 요 시트입니다. 시트. 뭐 대시보드나 공간 뭐 이런 건 볼보 특유의 정돈감, 안정감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데, 시트를 보면 일단 착좌감이 상당히 좋고요. 뭐 무릎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당합니다. 그리고 1열하고 2열하고 높이가 확실하게 다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뭐 극장식 배열이라고 하는데, 2열 탑승자도 전방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이게 보통 2열에 타면 옆만 바라봐야 되는데 충분히 좀 전방 시야가 확보가 돼서 그런 답답함 같은 것도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2열 중간을 보면 가운데 시트에 볼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어린이용 부스터가 보입니다. 일반적인 차나 뭐 3열 SUV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건데, 자, 이런 게 바로 볼보를 상징하는 안전 철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건데,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게 한 300억 원을 들여서 티맵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거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또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공조장치를 제어하거나 또 누구라고 아실 겁니다. 이게 스마트 홈 컨트롤로 요즘 많이 쓰는 집안 가전제품 제어도 가능합니다. 티맵 스토어에서 여러가지 앱을 다운받으면 뉴스나 또 증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더 인상적인 건 이런 기능들이 아주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음성인식이나 맵 정확도, 또 길 안내 같은 것들이 국산차 이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 자, 이게 또 필요할 때마다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정말 잘 만든, 예.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볼보 자동차가 우리나라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나 이미지, 뭐 이런 상품 신뢰도 이런 거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리고 볼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안전이죠. 플래그십 SUV답게 XC90에는 그야말로 현존하는 모든 최첨단 안전 시스템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뭐가 빠져있지? 뭐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방 충돌 경보나 뭐 긴급 제동 지원, 뭐 차선 유지 보조, 뭐 거리 경보, 뭐 일일이 셀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좀 첨단적이고 또 능동적인 안전 시스템이 가득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일일이 열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여기 또 인상적인 게 가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을 맡길 때 있잖아요. 볼보 XC90에는 이럴 때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케어키 시스템도 있습니다. 운전이 미숙 하거나 또 와이프나 자녀들 이렇게 운전 연습 시킬 때 이런 기능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XC90에 딱 있네요. 이게 안전은 옵션이 아니다. 예, 볼보가 얼마나 안전한 차인지, 그 중에서도 XC90이 왜 안전한 차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기관이 볼보 XC90이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예, 무려 16년 동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차, 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을 국내 소비자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볼보 내에서도 굉장히 큰 덩치 그리고 고가의 플래그십,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XC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XC90 리차지라고 합니다. XC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런 완벽한 안전의 순수 전기 모드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경제성까지 더해지면서 최고의 프리미엄 패밀리 SUV 이런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은 1억 1,520만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볼보 XC90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개가 됐던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이 어떻고 실내가 어떻고 공간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실주행에서 순수 전기 모드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하루 출퇴근 거리가 한 50에서 60km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주저할 것 없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XC90을 선택하면 절대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토월드 김흥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